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링고팀입니다. 네, 저는 테크노준입니다. 최근에 에이블튼 라이브에서 발표한 CVTools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CVTools는 모듈러와 에이블튼 라이브를 연동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툴입니다. 모듈러를 이용해서 에이블튼 라이브를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에이블튼 라이브에 있는 신호를 가지고 모듈러를 연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CVTool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DC커플드를 지원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폴로2E는 디스커플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CVTools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연결은 컴퓨터에 아폴로2E를 썬더볼트로 연결한 상태고요. 그리고 라인 아웃풋을 이렇게 따로 빼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3번 아웃풋을 모듈러의 볼트포 옥타브로 끼고 4번 아웃풋을 모듈러의 게이트로 끼겠습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아폴로2E의 인풋 1번으로 연결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미디 트랙에 CVTools 팩 안에 있는 CV Instruments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가져다 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요. 우선 게이트는 아폴로 트윈의 3번에 닦였었죠. 그래서 External Out 3번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CV Pitch죠. External Out에 4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Output은 아폴로 트윈의 1번 인풋으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죠. 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연주를 하면 연주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피치가 정확한지를 확인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칼리브레이트 누른 상태에서 넥스트를 누르면 지금 연주되고 있는 노트를 들을 수 있어요. 지금 C2에서 살짝 더 낮은 피치로 들리고 있죠. 그래서 피치를 C3로 맞춰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넥스트를 한 번 더, 두 번 더 누르면 자동으로 칼리브레이션을 합니다. 칼리브레이션 끝났고요. 피니쉬를 누르면 네, 이렇게 연주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Max for Live를 이용해서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Max for Live Max의 MIDI Effects 쪽을 들어가서 Probability Up, 예, 아르페지에이터인데 확률을 가지고 노는 아르페지에이터예요. 예, 얘를 가지고 한번 노려볼게요. 노트는 네, C2만 레가토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Invert, 그리고 옥탑을 어떤 옥탑을 쓸 건지, 그리고 패턴은 어떤 패턴을 쓸 건지, 그리고 스타일은 어떤 랜덤 패턴을 가질 건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코드 패턴도 여기서 정할 수 있어요. 네, 이제 피치랑 게이트 신호가 나가고 있으니까 파라미터를 만져서 톤을 만져주시면 되겠죠.